포스코 노사의 임금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일 밤까지 실무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복수노조 가운데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은 20차례에 걸쳐 회사 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못 찾아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지난달부터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재개해왔습니다.